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데요. 좀처럼 사업 추진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손 놓고 지켜만 볼수 없다며 광주시와 전남도가 원팀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데요. 전국 유일 공동혁신도시 성과를 재현한다는 목표입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동혁신도시를 조성한 광주시와 전남도. 덕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 공공기관을 유치했고, 전국에서 가장 큰 혁신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이 경험을 살려 2차 공공기관 이전, 이른바 시즌2의 전략도 공동대응으로 짰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 기관을 유치했고, 또 그 혁신도시가 성공적, 모범적 모델로 현재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이전도 두 번째의 모범적인 모델이 되었으면 합니다. 추가로 이전이 점쳐지는 수도권 공공기관은 140여 개.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력, 에너지, 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신산업 관련 공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인재개발원을 비롯해 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항공공사, 농협중앙회 등이 대표적입니다. 한전 등 기존 공기업과의 연결고리가 깊은 데다 양 시도의 주력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른바 시장형 공기업들입니다. 광주 AI나 에너지 산업과 전남의 전력 산업과 농생명 산업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관들의 유치를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의 외연을 넓히고 일대 연구개발 특구 부지 신규 확보와 같은 공간 구상 연구도 시작됩니다. 결국은 우리 혁신도시의 지금 현재 그 면적을 확장시키는 2단계 개발계획을 좀 하루속히 수립해서. 입지 문제는 전적으로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불투명한 정부 의지입니다. 이전 대상 기관이 반발하고 있고, 전국 지자체 간의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며 사업 구체화를 미루고만 있습니다. 기존 혁신도시의 성과평가 용역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원팀 전략은 정부의 적극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의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